만들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이게 미국인이 그 민스로프라는 사람이 이걸 석가장 근처에서 사다가 지금 하버드 대학 포그 미술관에 기증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어요, 이 사람.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중국에서는 만들어진 가장 초기 불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때는 이건 격이불교 시대예요, 결국은. 외래 이념을 가지고 불교를 이해하고 있는 한은 외래 용모를 그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은 문화를 식물에 비유할 때 이념이 뿌리라면 예술은 꽃이다 그랬거든요. 이런 꽃이 외국 꽃을 청산 못했다는 건 외국 뿌리를 청산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초기 불상인 거 이제 우리가 간단히 볼 때 봤죠. 비교하면 똑같죠. 입상일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여기 코미스엠이 분명하고. 근데 이 상투에만은 상투를 꼭 무슨 감 하나 올려놓은 것 같죠. 그건 니륵보살상입니다. 니륵보살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표현할 때 이 손 표현이 신체보다도 커지고 이래서 비례도 잘 안 맞죠. 이게 초기에 서툴른 거예요. 그래서 남쪽, 이 남중국 쪽에서는 이런 그 청자, 항아리에다가 불상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남조에서도 일찍부터 불교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남조 오나라 손권이라고 기억하죠. 삼국지 읽으면 그 아들이 손호인데 손호가 이 불상에다 대고 오줌 넣었다가 오줌 넣는 자리가 탈이 나가지고 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강승회라는 그 고승을 불러다가 빌고 나서야 그게 낫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런 간다라 불상 양식 같은 불상을 그대로 만들고 한번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뒤는 그걸 모방을 하기 시작한다. 모방을 하는데 모방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각 모방을 하게 된단 말이야. 대각 모방을 하니까 전부 이렇게 이런 현상을 이제 미술사에서는 퇴영 현상, 뒷걸음질 치는 현상이다. 이래서 이런 현상이 외래 문화가 바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한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거는 불교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안 됐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지금 성격이 확실하지를 않은 거예요.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늘 일어납니다. 여기 이제 더태형화가 됐죠, 완전히.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그 좀 그 못생긴 좀 덜 세련된 불상이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외래 문화를 받아들일 때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자동차 처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깡통 두드려가지고 시발 택시 만들고 그때 얼마나 그 촌스럽고 그렇게 되냐. 그 자동차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니까 제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불교가 이렇게 확산이 돼도 이 중국 사람은 출가를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래이념이니까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해요. 죽겠어서 믿기는 믿되 자기네들이 출가해서 승려가 되는 건 허락을 안 했단 말이에요. 허락을 안 하는데 그럼 이 자존심 강한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불교에 그렇게 빨려드느냐. 이 당시 상황이 지옥이 됐다는 얘기는 아까 했지. 그래서 어디다 기대도 기대긴 기대해야 되겠는데 유교 이념은 전후한 400년을 썼기 때문에 다 노쇠화돼서 쓸 수가 없고 새로운 이념으로 도가 이념이 남았는데 이 이념이라는 처세 이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처세를 잘하고 사느냐 하는 것만 가르쳤기 때문에 핏에 은둔해서 세속과 접촉하지 마라 하는 이념이니 이걸 가지고 세상을 끌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데 불교는 구세 이념이거든. 세상을 구원하는 이념. 옆에 어려운 사람들을 다 구제해가지고 끌고 가자는 게 불교 이념이라. 그러니까 불교에 빨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려들기 시작하는데 불교 자체가 중국 사람들에게 딱 영합할 수 있는 내부적인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첫째로는 중국 사람들이 이제 내세를 전혀 설정해 놓지 않고 있었는데 불교는 내세 얘기를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는 중국 사람들이 어떤 이념 집단이거나 간에 가정생활을 다 하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가 집단도 그렇고 뭐 도가 집단도 그렇고 전부 장가 안 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불교는 출가해가지고 완전히 이념 집단을 교단을 형성해 하는데 아예 신선 같은 생활이거든. 경전이 엄청나게 많다. 불교 경전이. 이 중국 한자 문화권에서는 한자에 그게
이제 특수성인데, 문자로 기록되기만 하면 그걸 맹신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신문에만 나면 다 믿죠. 그렇듯이 문자를 그렇게 숭상을 하는데, 유교 경전이 많다고 그래야 그 7세 7종류밖에 없어요. 그랬던 게, 아, 이거 불교 경전을 보니까는 8만 경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8만 4천 경전. 근데 그 내용이 아주 고답적인 그런 철학서에서부터 이솝우화와 같은 그런 내용, 현우경 같은 경전은 이솝우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솝우화가 번역되기 전에 이솝우화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건 그 현우경을 보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복잡한 그 경전체계, 방대한 경전체계를 가진 게 여기 압도된 거예요. 그리고는 위정자들 입장에서는 정치에 관여를 안 하거든요. 다른 이념은 정치에 바로 관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좋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중국 사람들을 매혹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위정자들 마음에 든 거는 이 승려들, 전도승들이 도술을 부려요. 도술을 부리는데 어떻게 부리냐 하면은, 그게 지금 생각하면 도술도 아닌데, 군사 천문질이 군사에 다능하다. 여행을 많이 하고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다 한단 말이죠. 군대가 어떻게 움직인다 하는 걸 아니까. 그 말대로 하면 영락없이 이긴다. 이 싸움판이 벌어졌는데, 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왕사, 국사로 떠받든다. 일반 사람들은 또 전도승들이 의학에 능해요. 그래서 병든 사람 고쳐주니까 얼마나 좋아. 불교가 그래서 일시에 전 중국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틈을 타가지고 이 불도증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232년에 나가지고 348년까지 117세를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310년에 중국으로 와요. 310년에 중국으로 와가지고는 이런 도술을 부려가지고